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우리가 일주일 전에 미국 경제 골디락스 얘기를 했잖아요. 와, 물가도 적당히 오르고 뜨겁지도 아주 차갑지도 않은 수프를 먹는 그런 경제다. 네. 지금 하루 만에요, 여러분. 제조업지에서 PMI 지수가 뭐 이렇게 나쁘게 나올 수가 있나. 지금까지 미국이 통계국 관련한들이 통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대역전이 됐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이 갑자기 시장을 다 눌러버리고 있네요. 네. 이건 저는 이제 사실 숫자 자체보다는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50 아래가 이제 경기 위축을 네. 의미하는 거잖아요. 50 아래로 발표된 지가 이번 달이 지금 4개월째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크게 이슈가 안 되다가 네. 증시 이제 투자 심리가 막 지금 갈팡질팡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막 급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좀 되다 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숫자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PMI 지수 발표와 함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네. 공개가 좀 됐는데 네. 요것도 1년여 만에 거의 이제 최대치를 예. 이제 경신을 좀 했거든요. 거의 25만 건 가까운 24만 9천 건 정도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미국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수준인데 고용이 이제 식어가고 있고 네. 고용의 이제 과열이 좀 이제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사실상 숫자 자체를 주목하는 것보다는 어제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잖아요. 네. 그게 모든 방향타가 지금 연준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프닝 때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안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영국도 금리 인하하고 캐나다도 금리 인하하고 네. 다 금리 인하를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이렇게 지표 안 좋은데 왜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했느냐에 대한 이제 좀 비판이 이제 목리. 많이 좀 가해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사실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급락 속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난다는 거. 아니 불과 이틀 전에도 엔비디아 7% 급락했을 때 네. 삼성전자 3% 올라갔잖아요. 네. 물론 오늘 제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3%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 둔화에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급격한 이제 시장의 이제 무거운 이제 기류가 네. 사실은 이제 하반기 때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를 한 차례가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한 세 차례는 인하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월가의 요구를 이제 좀 이제 목소리를 좀 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잘하면 11월, 12월 두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보시면 이게 달러를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국채 금리를 따라갈 네, 것이냐 그러게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한데요. 뭐 이미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장중에 136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 내내 기대해왔던 것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 좀 되고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금리 인하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더 포커스가 지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아까 제시해 주셨던 신재생, 네. 2차전지,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약바이오 뭐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이제 당연해 보이고요. 이런 식의 이제 업종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면 이제 지금 가장 큰 타격은 반도체가 받았고요. 반도체는 맞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외에 어제 오후에 이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중국의 HBM을 네. 또 때린다라니 바이든 이 뉴스에 지금 이제 두 개가 겹치면서 맞습니다. 아마 지금 하루 만에 또 급락으로 가고 있는데 자, 반도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 중국 쪽에 HBM 못 간다, 삼성 네. 하이닉스 막는다는 거는 어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네. 봐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경기 침체만을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어제 그 나왔던 얘기예요. 어제 아침에도 사실 이제 미국 그 당국에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 그 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네. HBM 공급을 막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AMD가 이제 호실적이 나왔고 네. 엔비디아도 시간에서 가게 움직였던 부분인 건데 이제 장 막판 되면서 또 본장에 들어가면서 좀 조정 흐름이 나오지 맞아요. 않았나. 갑자기 각성해 버렸죠.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ISM 이제 제조업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좀 저렴해야 좀 저렴하게 조달을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금리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과 월가에서는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9월은 너무 늦다라는 평가에 이러다가 경기 침체에 온다라는 네. 우려감에 어저께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제 제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성장 섹터인 기술주와 나스닥 섹터의 어떤 조정 흐름이 좀 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UBS에서는 네.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시 조정 그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주요 대표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장 마감 후에 발표되었던 애플은 그래도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다 좋았고요. 그나마, 근데 물론 네.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네. 이제 또 아까 말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은 잘 나왔고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은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쳐가지고 시간에서 조정이 나와줬는데 가뜩이나 지금 이제 인텔이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닝 미스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배당도 이제 안 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5% 네. 급락한 상태에서 20%가 또 빠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25%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예. 같이 이제 아마존도 투시 마카로 인해서 거의 7, 8% 가까운 시간에 급락이 나와주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물론 ISM 제조 지수가 발표된 부분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꾸준히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었고 또 아마존과 인텔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못 미치는 성과가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좀 추가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방향과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다 나와주면서 불확실성이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된 네. 상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실적과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만 좀 선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전혀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어제요? 어제 오후에. 네, 왜냐면은 네. 미증시의 어떤 상승보다는 우리 증시가 다소 제한적이었고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상 네. 엔비디아가 12% 시간에 3%까지 올라가면서 15% 급등했는데 오히려 네, 우리 국내 네. 기업들은 SK하이닉스부터 네. 시작해서 또 한미반도체 같은 대표 기업들이 네. 다 하락전환돼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매를 먼저 맞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미증시만큼의 어떤 큰 하락은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 속도는 제일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네, 그리고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최근 AMD 실적을 봤을 때는 잘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크게 오늘의 어떤 미증시 하락을 염려할 필요는 없더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마존까지 네. 마지막 기대였던 아마존까지 이렇게 좀 이제 무너지고 있어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좀 네. 피난처 탈출구는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노 매니저는 네. 어디로 좀 어제 제가 이제 탈출구 또 네. 피난처로 2차전지를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오티가 또 강하게 반대그램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은 섹터가 어딘가라는 네. 관점에서 제가 이따 잠시 후에 탈출구 또 탑이 좀 하나 준비를 갔었어요? 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본다고 했을 때 뭐 먼저 매를 맞은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던 게 원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대규모 어떤 이제 체코 수주를 에너지.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크게 급락이 나왔고 뭐 저점을 깬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 섹터도 좋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성장 섹터의 거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일단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내년 네. 상반기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하반기부터 이제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뭐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 머티 또 그리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전지? 기업들도 네.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뭐 로봇 쪽도 오히려 어제부터 살짝 꼼틀꼼틀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상당히 소외되었지만 지금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매매죠. 요즘은 네. 외국인과 기관도 단타 치나 봐요. 맞아요. 장 시작하고 한 2시간까지는 네. 뭐 전혀 2차 전지 버려지나 하다가 한순간에 그렇죠. 사면서 맞습니다. 뭐 대형주들도 4% 5%씩 뭐 올려버리고 오늘도 아마 피난처 탈출구 궁금해요. 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인텔의 이런 어닝 미스와 이제 배당이 중단되는 소식을 약간 먼저 좀 안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게 어제 장 후반에 우리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쪽에서 이제 나온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예. 그게 결국 이제 인텔하고 좀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 나오는 논란 잠깐 설명드리고 예.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 좀 말씀드리고 좋아요. 싶은데 네. 일단 인텔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뭐 AI 랠리에서 철저히 좀 소외된 기업이에요. 네. 인텔은 아무래도 이제 PC 기반의 이제 매출 이제 중심 구조다 보니까 네. PC 수요가 올해 좀 살아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좀 있었는데 막상 뭐 1분기, 2분기 때까지도 굉장히 이제
이제 이 세트에 대한 수요들이 예. 이제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을 못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인텔이 급락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혹은 뭐 글로벌 증시 AI 반도체 전체에 이제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HBM을 이제 중국에 수출 못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지금 돈이 되는 HBM은 최소 이제 HBM3 이상이잖아요. HBM3와 HBM3E. 요 예. 3와 3E는 단독으로 중국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GPU랑 같이 이제 묶어 가지고 네.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임을 이제 감안을 해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앞으로도 엔비디아 B20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규제하든 말든 지금 엔비디아는 신제품 만들어가지고 네. 중국에다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건 좀 선언적인 의미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뭐 네덜란드 이제 ASML 얘기하고 네. 일본에 뭐 도쿄 일렉트론 얘기하고 또 중국에 이제 반도체 규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정말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면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규제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엔비디아 규제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중국 때리기 선거 정책의 이제 일환으로 하나의 이제 좀 선언적인 의미다라는 거 이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네. 우리가 주가는 빠지더라도 팩트는 팩트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네. 만한 아무래도 이제 가죠. 반도체 업종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경기에 가장 민감한 네. 업종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경기에 이제 미국 경기가 뭐 둔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매도세가 예. 이제 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펀더멘탈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소나기를 좀 피해가는 업종을 이제 본다라고 네. 하면 결국은 또 우리가 어제도 이제 일성으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업종. 바이오.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주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점점 더 이제 요구치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쪽 드디어. 저도 이제 네. 이번 주 계속 네. 이제 상대방의 이제 포트 안에서 예. 살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때 대주전자재료 에코앤드림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왜냐하면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악재가 나와도 이제 더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 네. 가격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만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가면서 네. 기술적인 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빼놓지 않으셔야 되는 게 로봇 업종이에요. 로봇. 네.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네. 뭔가 이제 바닥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역시 또 금리 인하를 이제 또 포커스를 맞춰놓고 본다라고 하면 성장 섹터의 거의 끝단이었잖아요. 로봇이 실적 안 나오고 금리 높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본의 뭐 환학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니버셜 로봇 포함해가지고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금리 인하 이슈까지 감안하면 이제 로봇 업종이 로봇. 네.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뭐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로봇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9%.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놀랍도록 떨어지고 있는 거. 요 부분만을 일단 하나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도 꽤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변경으로 갖고 계신, 변동금리로 갖고 계신 분들. 요 포커스를 맞춰서 2차 전지, 또 바이오, 로봇까지도 대안처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 장전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 가면 네. 꼭 어저께 네. 우리 철진 MC께서 네. 얘기했었던 네. 것처럼 국장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 뒤통수 네. 또 꼭 뒤통수를 맞거든요. 꼭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시장이 어쨌든지 지금 워낙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불안하고 우리 네. 증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 완전히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뭔가 투자를 좀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동성을 좀 감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가장 좀 많이 또 강조해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안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릴 텐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어서 사실은 지금처럼 시장이 막 하루에도 막 몇 프로씩 급등락을 하는 이런 분위기일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있잖아요. 만약에 메이저 수급들, 기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형주들이 더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걸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한 거래가 풍부한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먼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을 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시장의 이제 변동성 대비해서 좀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중소형주를 일부러 좀 골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1년도에 이제 설립이 좀 됐고,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좀 된 기업. 방사선 진단제와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일단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 도나네맙, 레카네맙이 연이어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죠. 네. 도나네맙, 레카네맙 같은 경우에는 초기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알츠하이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중증인지 뭐 초기인지 아니면 뭐 말기인지 진단을 먼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사성 진단제 아밀로이드 이제 PET CT라고 하는 이제 검실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진단제로 이제 쓰이는 게 바로 이제 퓨처캠이 이제 개발한 방사선 진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도나네마 국내 임상을 할 때 이 방사선 진단제를 알잡이라고 하는 진단제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츠하이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도 퓨처캠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언급이 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 알츠하이머 방사선 진단제 쪽보다는 전립선암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 전립선암 진단제 쪽 FC303이 연내 이제 국내 식약처 허가 신청을 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요게 이제 8월 중에 20명 임상 투약이 이제 종료가 되고 10월 달에 이제 경과 관찰이 끝나고 나면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 1상의 결과가 이미 이제 공개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임상 1상 결과를 보면 무려 객관적인 반응률이 100%예요. 그래서 경쟁약인 노바틱스의 이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하고 비교를 해보면 플루빅토가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한 52% 정도였거든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큰 주목을 좀 받았던 거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임상 2상이 이제 연내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11월쯤에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중간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성에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빅파마들이 굉장히 좀 탐낼 수 있을 만한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동 연구 개발이나 연구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더 잘 진척이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좀 핫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이전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만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0% 가까이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조금 진행된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2만 원 전후에서 바닥을 이제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만 원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한 두 번, 세 번 혹은 세 번, 네 번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맞춰놓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퓨처캠 어제 종가보다 조금 아래 오늘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여파 때문에 종목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 2% 정도만 낮춰가지고 한 2만 500원 전후부터 입질 매수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만 8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우리가 이제 뭐 치매 이런 거 검사할 때 PET CT를 찍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 통 안에 들어가 찍게 되는 PET CT 찍을 때 들어가는 이제 진단제. 맞습니다. 진단할 때 들어가는 진단제고 전립선암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를 또 개발 중인 이제 두 가지 테마. 전립선과 그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이 두 가지 테마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퓨처캠 중소형 바이오에 또 맞서는 종목이 있다면요?
제가 최근에 한번 몇 번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뷰노라는 기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뷰노를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도 이제 딥브레인이라고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조기 진단 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치면 또 연결이 그래서 일단 AI 뷰노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회의론이 나와지면서 약간의 빠져나간 수급이 결국 저는 AI 안에서 돌 수밖에 없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AI 의료에서도 유일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고 2분기에 딥카스라고 24시간 안에 이제 심정지를 예측하는 그 기기가 있어요. 그게 이미 국내 병 의원의 한 130곳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딥카스 매출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사실 AI 영상 진단기기 업체들이 대부분이 약간 지금 재무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딥브레인이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FDA 승인받고 지난달부터 출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하반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딥카스 같은 경우는 이미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특허권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FDA 승인이 되면은 딥카스와 딥브레인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네. AI 의료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고 또 AI 바이오 쪽에서도 같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뷰노를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보면 뷰노도 뷰노지만 이제 AI 의료 쪽이 그러니까 딱 거기만 또 가가지고 수급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일반 퓨처캠 여기에 부치기 종목은 AI 진단 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뷰노를 봤고요. 걷다 보면 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리 인하는 9월 거의 확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되는 이 바이오도 역시 그거를 선 반영한 것 아닐까요? 좀 전문적인 지적이시기도 한데 이게 시장은 금리 인하 아는 거 아니냐? 그럼 바이오 그럼요. 지금 오른 것도 선반영 아닌가? 두 분 아주 타당한 지적인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한 번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우리가 피벗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뜨릴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미국이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데 중립금리를 대략 한 3%에서 높아야 한 3.5% 정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 연방의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예요. 그러면 빅스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0.25%씩 떨어뜨려서 중립금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금리를 언제까지 떨어뜨려야 되냐면 내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물론 내년에 막 1년 동안에 막 한 6번, 7번 인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구조가 나타나면 왜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그냥 금리 한번 내린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개발비를 이제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는 구조에서는 조달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조달비용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억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금리가 아주 높은 시절에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4% 5%씩 예금금리 주니까 리스크가 없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뭔가 좋은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펀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 자본에 대한 조달 비용이 점차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리 인하한다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적어도 2026년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이어지면 제약 바이오 업종은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도 뭐 금리 인하와 바이오 이야기해 주시면서 현대 로템 리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사실은 근데 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히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좀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기술 이전으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올라갔어요. 뭐 리가켐 바이오 또 그리고 뭐 ABL 바이오도 있었고 또 에이프릴 바이오도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서 강하게 올라가 줬던 종목들, 퓨처캠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앞으로의 어떤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실적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는 섹터 위주로 좀 상승이 들어와졌던 거지. 사실 바이오 전 섹터를 다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오히려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제 바닥에서 살짝 턴어라운드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에 바로 반영됐다라고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제 전 바닥권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금리에 대한 방향이 바이오 섹터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예. 조금 더 긴으로 보신 분들은 딱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미 대선과 또 구집합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섹터들도 하나의 또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바이오 간 거는 금리 인하로 간 게 아니라 예. 물론 뭐 영향도 약간 영향 있지만은 예. 나름 알찬 테마로 갔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게 또 있으니까 네, 거기를 주목하시라.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로템으로. 네, 현대로템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인공 같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네. 실적이면 실적이고 모멘텀이면 모멘텀 또 네. 가뜩이나 또 중돈발 정쟁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 이제 방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최근에 뭐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조정 흐름도 나와주게 됐는데 정말 조정 없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또 본업인 또 이제 철도 사업도 중동 국가들이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3박자가 아니라 거의 5박자가 맞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로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산업 기업들도 오히려 지금 시장의 어떤 풍파를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뭐 피난처이자 특히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방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52,300원을 경신했는데 다시 한번 5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대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45,000원 정도 수준으로 네,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절 라인 45,000원도 일단은 체크를 네. 하시죠. 지금이 이제 뭐 52,500원 어제 장중에도 갔지만은 맞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익절 라인 이야기를 하냐면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증시의 K증시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현대로템처럼. 네, 맞습니다. 아, 좀 약간 제가 좀 언제 그래요. 또 차이 네, 언제 나올까? 또 얘를 네.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한 네. 익질라인 지키시면서 현대로템 보면 될 것 같고요. 영미 매니저 파마 리서치. 네. 제가 아직도 리주란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너무 지금 시끄럽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파마 리서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주란, 콘주란 이 두 개의 이제 네. 제품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고 어쨌든 장은 좀 왔다 갔다 하고 고밸류 기업들에 대한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제 수급 심리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긴 네. 합니다만 워낙 이제 실적 성장과 또 향후에 이제 전망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파마 리서치가 장중에 거의 12% 가까운 예.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되면서 추세를 좋게 좀 만들어 놓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15만 원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이긴 한데 예.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장 분위기 좀 어려울지라도 만약에 예. 15만 원 위로 좀 올라선다라고 하면 좀 박스권 탈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예. 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보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 새로운 이제 추세가 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어쨌든 최근에는 우리가 뭐 업종 전략도 중요합니다만 개별 이제 종목의 이제 전략으로 맞아요. 봤을 때는 예.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예.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빠졌다가도 또 금방금방 이제 복원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의료나 뭐 헬스케어 이게 이제 지금 AI 이슈도 같이 좀 이제 붙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또 피부 미용 쪽이니까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휴젤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제 좀 안정적인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주란의 파마 리서치. 뭐 저희가 뭐 리주란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름 개선 효과가 뭐 높아서 지금 인기가 많다고 네. 하거든요. 받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셋 중에 한 명은 빨리 네. 좀 가서 준호 매니저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대표를 네. 한번 리주란을 한번 해봐야 지금 이 주가가 맞는지 네. 좀 이해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번에 돌파하면 박스를 또 여는 네. 그런 주가 흐름이다. 자, 이번엔 준호 매니저가 네 포트 중에서는 아, 네. 이 종목이 지금 이거 더 밀고 싶은데 네. 아쉽다. 충분히 좀 악재는 반영이 되었고 예. 암호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왜냐하면 어제 이제 또 ISM 제조업 지표가 네.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어요. 8,800만 원까지 워너마켓 예. 기준으로 밀렸다가
오늘 고스란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9,200만 네. 원까지 거의 좀 회복을 하면서 4% 정도 밀렸던 부분들이 거의 5%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예. 회복 신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최근에 또 고점 대비 밀렸던 부분이 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또 이제 그동안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설이 돌면서 빠진 거잖아요. 예.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이 사실상 큰 악재라기보다는 어떤 지나친 우려감과 루머로 인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전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우호 전축들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알트코인 쪽에서 뭐 이더리움 다음에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ETF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비트코인이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 어느 정도 반발 매수만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은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STO 쪽에도 좀 속도를 내고 네.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투자를 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핀테크 기업들 잇따라 투자를 잘했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토스라든지 뭐 야놀자 뭐 이런 기업들에도 또 이제 투자를 잘 해놓은 기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로도 좀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고 또 최근에 금융주들 또 국내 네. 증권주들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발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또 IPO 주간 관련해서도 하나투자증권이 굉장히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하나투자증권을 한번 탑픽으로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이제 8,800만 원까지 네. 급락한 걸 보고 왔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급등을 해서 9,100만 원까지 개당입니다. 맞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까지 봤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아, 오늘 한번 내 포트 중에서 요거 뭐 저점 매수 공략 들어가면 괜찮겠다라는 종목을 자신 네. 것 중에서 오늘 딱 맞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제가 이제 미리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걸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좀 보고 있어요. 대왕고래로만 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발. 예. 이게 포스코 예. 인터내셔널은. 네. 자원개발 전문 네,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둔화될 때 네. 자원개발 기업들이 또 주가가 좋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실제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아니고 예. 오늘 미국 시장에서 경기 둔화가 이제 이슈였기 때문에 네. 그런 재료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점이 대왕고래. 고래. 아무래도 네. 오늘 또 테마의 또 순환매 장세가 좋습니다. 화려하게 또 연출될 예. 수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조금 주목을 좀 받잖아요. 어제 또 그리고 시장 분위기랑 상관없이 또 뭔가 좀 네. 차트를 조금 네. 이제 들어올려놓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제가 오히려 깜짝 놀라서 한 거예요. 저도 네. 약간 지금 오늘 포스코 쪽을 갖고 왔거든요. 작전주로. 네. 통한 게 있었네요. 예, 통한 게 있었습니다. 약간 이 원자재 쪽 약간 힐끔힐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왕고래로만 보지 말아달라. 네. 원자재에 정말 대명사 네, 포코 네. 인터내셔널 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영민 매니저 포트 중에서는 네. 이 종목 한번 나는 공략한다. 결국 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영민 매니저 포트에서 골라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서진 시스템을 들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결국 이 기업은 이젠 통신 5G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ESS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한중 NCS 또 뭐 서진 시스템 뭐 그리고 신성 ST 같은 예. 기업들이 대표적인 ESS 기업인데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고 예. 또 그리고 실적은 더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3사부터가 이미 지금 전기차 캐즐 극복하려고 ESS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네. 모습이다 보니까 네. 서진 시스템은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트렌드가 또 네. 이제 ESS 에너지 저장치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또 주가 조정도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의 하락이 시장 여파로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정상화되고 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장이 불안했을 때 먼저 매를 맞았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예. 보고 있어서 ESS의 또 가장 대표적인 서진 시스템이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탑픽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예, 또 간밤 그 난리통에도 네. 신재생 쪽 뉴욕 증시에서는 좀 나름 괜찮더라고요. 네. 예, 또 ESS가 오늘 한번 대안이 될지 그중에 뭐 왕은 서진 시스템이니까요. 네. 여기 봤고요. 영민 매니저는 준호 네. 매니저 포트 중에서 이 종목은 내가 한번 아낀다. 네. 결국 실적이다에 한 숟가락 더 붙어가지고 결국 또 업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예. 준호 매니저님 포트 중에 이수페타시스 오늘 탑픽 종목을 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 뭐 이수페타시스 충분히 뭐 30%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실적 성장이 정말 숫자로 좀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밀리더라도 버틸 수 있다. 혹시나 오늘 뭐 또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더라도 네. 밀리더라도 꼭 여러분들 좀 보유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국 네. 법인의 어떤 증서를 통해서 지금 AI 산업에 정말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오늘도 시끄러운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글로벌 이제 지금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보면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과 가장 커플링이 되어야 하는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져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을 때 오히려 나는 뭔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저점에서 한번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좀 1순위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다친 기판의 이수페타시스. 오늘이 한번 이제 쫙 개파락됐을 때 네. 뭐 하나를 바텀 피싱할 때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네. 한번 공략해봐라. 자, 여기까지 저희가 봤고요. 아, 우리 수프리님이 정철진 앵커님 넥슨 게임즈를 계속 팔다 팔다 남은 거 100주 35,000원까지 보려고 남겨놓았어요. 수익 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뭘 또 이렇게 근데 계속 팔다 팔다라고 하셨다면 좀 엄청난 거를 사셨나 본데 네. 네 어제 또 게임즈도 시세가 좀 났었죠. 봤습니다. 또 오늘도 로봇도 로봇이고 또 게임 같은 것들 어디로 지금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가가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 네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원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전, 네. 그래서 너무 해도 너무하다, 너무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네. 관점에서 원전을 한번 골라보겠고 그 예.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원전 수출 자체가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었고 특히 원전 종주기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체코의 원전 수주를 따냈다는 게 엄청난 저는 쾌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체코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또 그리고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 등 유럽권에 또 이제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은 네. 이제 한국은 아예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체코 수주를 하면서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성비 측면에서 또 그리고 정확히 공기를 지키는 또 그리고 어떤 납기를 확실히 지키면서 사실상 이게 납기를 안 지키면요. 사실상 지금 뭐 체코나 맞아요. 모든 네. 국가들이 전력 수급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국가 또 바라카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라든지 또 이집트 또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최고액권에 또 이제 바라카 원전이 새겨져 있어요. 예. 그만큼 바라카 원전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너무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달에 체코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적으로 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또 양국 간의 경쟁 그 경제 협력 관련된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두코바니 2기 외에도 또 이제 테물린 2기까지 추가 플러스 알파를 따내오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특사단을 보냈는데 관련된 기대감이 9월까지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한전산업을 들고 왔던 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과 또 정비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한전 계열사에서 시총이 가장 낮다 보니까 네.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기업이기도 한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한전 계열사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인니에 41조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 관련된 MOU를 체결했어요. 오, 예. 이 부분도 거의 체코 수준에 거의 능가하는 정도 수준의 규모이다 보니까 예. 자바와 수마르타 관련된 송전망 연결 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한전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전산업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와 ES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본계약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는 한전 계열사들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 산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한전 산업이 ES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통합형 ESS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그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예. 삼성물산이 2022년도에 미국 ESS 솔루션 기업인 포인과 협력해서 글로벌 ESS 시장에 뛰어들었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2018년까지는 네. 1등이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넥스테라 에너지에 다시 한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도 ESS 시장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하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탄소 전기로 생산된 반도체를 공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ESS 통합형 ESS 시스템을 공급했던 기업이 또 한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ESS 관련된 매출이 가파르게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인니 또 41조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전 산업이고 또 그리고 체코 또 플러스 알파 네 관련된 또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최고 수혜고 유럽과 또 이제 중동 국가의 어떤 수주를 추가로 따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원전 쪽도 이제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한전산업, 원전만 원전이지만 모든 발전소의 정비 네. 운영을 다 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9월에 체코를 한 번 더 가니까 그때 모멘텀 하나 있고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거 송배전. 네, 송배전. 이 뉴스도 완전히 묻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한전산업이 하나 있고 이제 세 번째가 ESS 가게 되면 네. 삼성전자, 삼성 SDI 관련해서 ESS 맞습니다. 세 가지 테마로 좀 봅니다. 특히 오늘같이 좀 요동칠 때 이런 한전 라인들, 한전 식구들은 네. 안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 15,300원. 아무래도 시장 여파에 전전목 전세대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장 초반에는 네. 그래서 15,30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라인 때는 13,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장전 일발종목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종목 퓨처캠이었습니다. 중소형 바이오주. 방사성 진단, 또 전립선 치료까지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전산업, 네. 원전 ESS, 그리고 네. 이제 인도네시아 송배전까지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한국전력 붙으면 일단 한전 붙으면 네. 좀 안정적인 그런 것도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